TH님은 네메시스 1.1 AG, 구형 네메시스 1.1 AG 19, 그 다음 푸마 퓨처 1.2 MG, 나이키 GT AG, 이런 축구화들 중에 국내 좋지 않은 인조장지 상태에서 발볼이 넓은 사람이 신기 가장 좋은 축구화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나중에 질문에 이제 결국 종착점에서 답변은 지금 언급한 대부분 3개, 4개 제품 다 만약 실제로 발볼이 넓다고 가정을 하면, 우선 넓다고 가정을 하면 에러 날 확률이 높은 제품이다. 왜냐, 그 밴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초전 자체가 전부 다 밴드 타입이죠. 그러니까 네메시스도 다 밴드 타입이고, GT도 그렇고, 퓨처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이제 퓨전 핏 밴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TH 같은 경우, 님 같은 경우 이제 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 밴드 축구화와 그 다음에 이렇게 통이 개방된 축구화의 차이점, 그게 뭔지. 그러니까 브랜드들에서 이런 신발들이 쭉 니트니 뭐 우버니니 해서 축구화를 내면 되게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만든 신발이니까 기본적인 신뢰를 갖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다 좋을 것이라는 편견 아닌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예, 그것까지는. 근데 이제 막상 신어보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아, 이것들이 굉장히 발을 타이트하게 좋아주는구나. 그 타이트하다는 것 자체가 그냥 타이트하다는 느낌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타이트함이 불편함으로 이어져서 발이 저리다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신발을 바꾸는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발이 타이트할 경우에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는 축구화로 옮겨 타야 된다고, 옮겨 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똑같은 유에 계속 갈아타는 거. 네메시스가 좀 불편했으니까, 이번엔 GT가 보아 보니까 DT로 간다든지. 근데 이렇게 저기 뭐지? 이렇게 벌리면 늘어나긴 하니까, 이 발볼이 넓은 사람한테도 이런 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러는데, 늘어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발이 너무 크면, 이 여기에 있는 탄성에 한계가 있어서, 탄성이 갖고 이게 복원력이 있으니까, 복원할 때이 발을 조이면 발에 피가 안 통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편한데, 대개 이런 분들이 하는 질문에서 여전히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본인의 발볼이 넓다는 전제하에 시작해요. 발볼이 넓으니까 본인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이 서양인의 발에 맞도록 만들어진 축구화는 아시아인인 한국인의 발볼이 넓은 동양인에게 안 맞지 않냐?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막 흔히 말하는 서양발, 칼발. 서양발 이걸 칼발이죠. 근데 인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인종을 분류를 하면,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아일랜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멕시코계가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죠. 그 사람들의 발이, 우리는 미국이라는 것을 가정하면 서양인이라 이렇게 보지만, 그 서양인의 상당수는 히스패닉도 있고, 흑인도 있을 수 있고, 유럽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북유럽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나 잉글랜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사람들 발목이 다 같냐 이거예요. 발볼이 다 좁고 하나같이 다. 근데 러시아 사람이나 북유럽 사람이나 그다음에 헝가리 마자르족 같은 사람들이 다 같냐 이거예요. 아니면 남미 사람들, 멕시코, 잉카, 뭐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이런 사람들이 다 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서양인의 칼발에 맞게 다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발에 안 맞다. 문제는, 저도 전형적인 아시아인이고, 조상 중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한 방울 서양인 피가 안 섞인 사람인데, 웬만한 아디다스는 다 맞았었어요. 그 다음에 엄브로도 잘 신었고, 디아도라는 약간 타이트한 감이 있고, 근데 로토는 잘 신었고, 예.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든 신발도 잘 신는 편이었고, 독일 사람들 기준으로 만든 신발도 잘 신었다 이거야. 나이키도 축구하면 잘못 신는 것뿐이지 운동화는 대부분 잘 신어요. 뉴발란스 마찬가지고. 그러면 발볼이 넓다. 뉴발란스 브랜드는 미국 사람들 발 기준으로 만드는데, 발볼 넓은 것과 발볼 좁은 것, 그런 것들을 4단계로 나누어서 만들어요, 신발을.
그럼 실제로 발볼의 차이가 다르긴 한데, 발볼이 엄청 넓은 사람들이 아시아인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발볼이 넓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물으면,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 뭐 예를 들면 10점 얼마가 넘어가면 뭐 발볼에 끼가 있다, 아니면 뭐 넘으면 발볼러다. 누가 정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신고 있는 대부분의 운동화는 한국인의 라스트로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 대부분이 서양 사람들 발에 맞는 걸로, 예를 아니면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인종, 민족이 다 신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발볼이 좁고 넓은 사람들이 다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신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도 다 신을 수 있으니까. 나이키는 발볼에 따른 차이가, 신발이 나오진 않고 그냥 하나 신는데, 대부분 런닝화들도 다 신죠. 런닝화들도 크게 문제없이. 그 이야기는 뭐냐, 사이즈 관련된 개념과도 비슷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발볼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발볼러인 사람들이 대부분 축구화를 선택할 때 본인이 정말 발이 넓어서 본인이 못 신는 축구화들이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축구화들과 비교해 볼 수만 있으면 발볼러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는 축구화들은 누가 신어도 기본적으로 발을 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은 나이키는 어쨌든 끈은 포기를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미 레이시리스 모델을 쭉 내다가 그렇게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이 넓은 사람이, 여기 밴드가 금방 늘어나 버리면, 예를 들어서 늘어나 버리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발볼이 좁은 사람도 이 신발의 구조보다 발이 더 칼발이다 그러면 벗겨지고, 그거를 대응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끈밖에 없는 거예요. 끈. 근데 이런 신발들은 기본적으로 벌릴 수 있는 구조의 한계, 신발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이 형태에서, 이 밴드가 늘어날 수 있는 최대치가 이 신발의 한계치라고 하면, 이 신발인 경우에는 그러한 최대치가 한계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덮개니까, 덮개 그냥. 여기가 거의 무한대로 이렇게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신고 나서 이 덮개로 덮어주고 끈으로 묶어주면 본인의 발에 피 식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 어퍼가 텅이 없이 텅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밴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있는 소재들이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소재로 된 축구화를 일단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걸 신어도 될 거예요. 되는데 어쨌든 그게 우려가 돼서, 샀는데 안 맞으면 한 20만원씩 날리게 되니까. 물론 이제 중고로 팔면 조금 더 덜 손해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선택을 처음부터 할 때 본인의 발의 특징 이런 거 고려하기 전에 신발의 구조를 비교를 해보고, 리스크상으로 어떤 쪽이 발을 더 불편하게 하고 어떤 쪽이 발이 좀 더 편할까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굳이 고민을 하지 말라 이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